김혜정, 심양홍, 재혼 17년 나이차를 극복한 특별한 우정, 루머와 진실. 인생 후반기에 닥친 크나큰 역경 두 가지. 삼도화상, 승려 황청원, 이혼 사유. 김혜정 배우 하면 옛날 추억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복길 엄마로 열연하면서 대한민국 배우로 알려지길 시작했었죠. 전원일기에 출연을 했던 출연자들은 대부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용이 부분만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네요. 김혜정 나이는 1961년 2월 14일생입니다.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이지요. 학력은 서울예대 연극과이며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참고로 김혜정 집안은 원래 대단히 부유했다가 할아버지 때에서 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정은 할아버지는 전라도 대주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제시대에 동경 제국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김혜정은 대단한 몽상가였는데 눈을 하나 팔아서라도 중국, 일본 등의 여행을 가는 시기였다. 할머니는 스포츠와 음악을 무척 좋아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박치기왕 김일의 레슬링 경기를 보러 다닌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나에게 춤추는 것과 장구도 가르쳐 주셨다. 참고로 김혜정의 조카가 바로 축구선수 유상철입니다. 김혜정은 상철이가 고모 딸의 아들이다. 고모가 육상을 하셨고 성부는 복싱을 하셨다. 그래서 상철이가 극기와 체형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 같다. 이런 유전자 때문인지 김혜정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북 대표 수영선수로 활동을 했고 탤런트 데뷔 이후로는 테니스를 종종 즐겼죠. 하지만 어린 시절 김혜정은 가난했습니다. 김혜정은 중고교 시절 졸업앨범 살 돈이 없어서 결국 졸업앨범을 학교로부터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정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다. 배우도 제 꿈의 일부였다. 신문사의 논설위원도 되고 싶었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직업도 갖고 싶었다. 김혜정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형 미인인데요. 과거에 상당한 미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일기 일용이 처 복길이 엄마와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며 미스캐스팅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김혜정은 1981년 데뷔를 하고 1983년 전원일기에 캐스팅되면서 어떻게 보면 무명 생활을 많이 거치지 않고 연예계 활동이 상당히 좋게 시작했다고 할수 있지요. 사실 김혜정은 전원일기 덕분인지 인생 후반기에 닥친 크나큰 역경 두 가지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김혜정은 전원일기에 출연하면서 간접적인 인생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 1988년 김혜정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혜정은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정 결혼 당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김혜정의 결혼 상대가 승려 출신의 황청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정 남편 황청원은 1955년생으로 시인이었죠. 1978년 현대문학에 등단을 했으며 황청원이 불과에 귀의를 했을 때 김혜정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사랑은 무척 대단해 보였습니다. 김혜정은 황청원에 대해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사람이다. 청탁 원고는 언제나 마감일보다 미리 써두고 여러 번 다듬는 철저한 프로의식도 있고 맑고 투명하게 살자는 생활 태도로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정은 2010년 법정으로 이혼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예고했기 때문이지요. 아쉽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혜정은 2003년 결혼 생활 1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재는 아픔을 이겨내고 서울 동부 이촌동에서 혼자 살고 있다. 김혜정 황청원은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혜정은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람 일이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바람처럼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인연이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을 무자르듯 싹둑 잘라낼 수는 없다. 김혜정의 정확한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혜정이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성격 차이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후 김혜정은 혼자 살게 되는데 지난 2006년에 큰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김혜정은 요리를 하다가 화상 사고를 당했다. 상반신에 37% 가까이 화상을 입었다. 화상 입은 부분이 환자복에 쓸려서 무척 고통스러웠다. 당시 김혜정의 화상은 3도 화상이었는데 무척 위중한 상황이었죠. 김혜정의 동료 탤런트 심양홍은 솔직히 속마음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었다. 김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면도칼로 화상 입은 살을 긁어낼 정도였으니까. 김혜정은 의사가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래요. 하지만 계속해서 화상 상처가 살 속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나요? 게다가 전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김혜정은 아침 저녁으로 5km씩 걸었어요. 하루에 7~8번씩 피고름을 닦아내며 계속 걸으니 차츰 새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김혜정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화상이라는 걸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줄은 미처 몰랐어요. 결국 행복이 별거 아니더군요. 신에 감사드렸어요. 화상 사고 이후 삶이 더 소중해졌고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미리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삶에서 주인은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절 한물간 배우로 느끼더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향기가 있는 사람,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혜정은 사람을 대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고 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김혜정이 화상 사고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네요. 사실 행복이란 별것 아니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보물. 이후 김혜정은 일을 하면서도 그림 레슨과 봉사활동 등 삶을 풍족하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졸업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꾸준하게 장학금을 기증하기도 하고 결손 과정을 돕기도 합니다. 김혜정은 이래도 시간은 가고 저래도 시간은 가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죠. 행복이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 지금의 이 상황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간에서는 탤런트 김혜정이 재혼을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합니다. 바로 김혜정과 심양용이 서로 재혼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난 2010년 김혜정과 심양용은 함께 출연하여 친분을 과시합니다. 당시 이런 방송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김혜정과 심양홍 나이 차이는 17살 차이고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심양홍이 김혜정의 친정아버지로 등장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음. 김혜정은 비록 17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세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이어주는 것은 마음의 거리이지 나이는 상관없다. 김혜정은 심양홍은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으로 나를 많이 아껴준다. 심양홍은 김혜정은 날카롭고 섬세한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평소 인생 선배로서 조금 부드러워지라고 조언한다. 김혜정은 심양홍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배우다.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17년 나이 차를 극복한 특별한 우정이라고 보도하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17년 나이 차를 극복한 부부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양홍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양홍의 재혼 루머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알수 있죠. 심양홍은 불규칙하고 시원치 않은 수입 때문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된다. 수입이 생기면 아내의 잔소리가 줄어든다. 아내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 가끔 돈쓸 일이 생기면 최근 받은 카드로 쓴다. 요즘 요리 학원에 다닌다. 요새 아내가 직접 해먹으라고 한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딸이 힘들게 일을 하니까 맛있는 요리로 딸을 응원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도 있다. 그리고 심양홍과 김혜정이 출연하여 17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친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2010년 8월이었습니다. 즉, 심양홍과 김혜정이 서로 나이 차이와 선후배를 뛰어넘는 친한 관계라고 말을 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낸 것이죠. 마이웨이에 출연한 배우 김혜정이 과거 자신의 사망설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서 언급했답니다. 김혜정 사망 뉴스에 비보가 전해지면서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본의 아닌 김혜정 배우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원로 배우 동명이인의 김혜정이라고 2015년경에 나왔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혜정은 대중매체가 나쁜 것 같다. 사람의 인기를 이용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게 만드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답니다. 김혜정은 동명의 배우분이 예전에 있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내 사진을 잘못 올렸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인기를 이용해서 대중을 현혹했던 것이다. 정말로 무례하다고 전했죠. 김혜정은 방송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무튼 김혜정은 안타까운 배움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이 앞으로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리기를 바라며 종종 방송에 출연하여 근황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